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도 건강도 믿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참석하려고 할 때 사탄은 많은 것들로 저희들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주인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그 심정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살면서 마음도 든든하고 어떤 여유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자식들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몸도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장정이 뭐 여자, 노인, 뭐 아이 다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장정이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60만이 나중에 보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 어린아이인데 엄마 손잡고 나왔던 1.5세대,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서 나왔던 2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너무도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병력이 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뺑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일 앞에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가고 뺑 돌아라. 그 다음에 6일간 그렇게 하고 7일 제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그때는 7번 돌아라. 7번 돌고 나면은 나팔 불고 함성 지르고 그러면은 그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그대로 됐죠. 이것은 이 가나안 땅 첫 성이 지금 여리고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것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성인 여리고성, 자기들이 한번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게 주의를 줬어도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성은 아 이것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성도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뭐 사람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천명이면 끝내요. 그래갖고 결국에 왕창 망해가지고 30몇 명인가가 죽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을 손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봐라, 봤냐? 이제는 복구전을 펼쳐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까지는 잘한다고 했는데 언제 보니까 이렇게 잘한다고 한 것들이 폭삭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그러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차라리 이 가나안 땅 안 들어왔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네가 계속해 어찌하여만 부르짖고 있냐. 다시 복구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냈는데 우리 스스로 먼저 다 끝내버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왜 앉아서 어찌하여만 부르짖고 있느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매복병을 한 3만 명 놔둬라. 그래서 성 뒤편에 놔뒀다가 그리고 처음에도 지는 것처럼 해서 계속 도망가는 것처럼 저 어디까지 와라.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아 저것들 도망가네 하고 잡으러 가자 하고 다 오지요. 그럴 때 매복병이 가가지고 성에 불을 놓아라. 그러면 불을 놓은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서 잡으러 가면 성에서 성 점령했지요. 이쪽에서 점령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지요. 즉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딱 죽으면 천국하고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뒤로도 한참 살잖아요. 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영적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져야 되고 아이성 같은 것도 무너져야 되고 한번 실패했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 힘내 나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면 이성 다시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 놓고 있었더니 아니 또 기부원 족속들이 와갖고 우리는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왔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하나도 없고요 보세요 곰팡이나 떡 보세요 우리가 먼 데서 와서 그때 막에 갖고 온 떡이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 신발 보세요. 얼마나 다 헤어졌습니까? 멀리 걸어오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것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종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여태까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 야, 나 저는 거기서 넘어갔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 거기다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곰팡이 난떡 있지요. 다 헤어진 가죽 부대 있지요. 신발 다 헤어졌지요. 거기다가 옷은 그냥 오래 입어가지고 꼬깃꼬깃하지요.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니, 종으로 살았던 나한테,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 그럼 하고는 그냥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언약을 맺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펼쳐져요. 오늘은 A라는 방법으로 전쟁을 했으면은 그 A 갖고 계속 밀고 나가냐 그러면 아니에요. 내일은 B라는 전쟁 방법이 있어야 되고 모레는 C라는 전략이 또 따로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전반부는 어떻게 이 땅들을 다 점령했는가? 그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승리했는가? 그것이 전반부 이야기예요. 후반부에는 그 점령한 땅을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나누는가 분배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배를 하는데 분배에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제비 뽑아서. 둘째,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왜 제비를 뽑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주 막중한 그 지도자니까 이쪽부터 이쪽까지는 납달리 너가 가져. 저쪽부터 저쪽은 시므온 너가 가져. 그랬어도 할 말이 없어요, 실은. 그런데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똑같은 땅덩어리인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논에서도 벼가 더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저 귀퉁이나 어디 물이 잘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데는 열매가 더 부실해요. 그런데 넓은 땅덩어리를 두고 어떤 때는 산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사막 땅이고, 어떤 것은 골짜기고, 어떤 것은 기름진 땅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데 차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딱 알맞는 곳.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원칙은 제비 뽑아서. 그래서 제가 잘 작년 한 가을부터 책으로 자주 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나는 저런 부모 원치 않았는데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어. 나는 저런 남편 원치 않았는데, 나는 내 자식이 저렇게 되기 원치 않았는데, 나는 내 직장에 이런 직장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는 다 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 흘렸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기가 막힌 영혼의 축복이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놀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절대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뭔가 환경이 나를 막 쪼여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엄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나의 죄를 봐요. 그 전에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전혀 아주 자기 집에서 교회 다닌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튼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할머니부터 계시는 거예요. 시할머니에다가 시아버지에다가 시어머니에다가 시동생 둘에다가 자기 남편에다가 그런데다가 이 시동생은 또 일찌감치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24살인가 몇 살 먹은 새댁이 그 꼭두 새벽부터 그 집안에 있는 한두 명이 아니고 자기하고 자기 남편까지 하면 보통 한 7, 8명, 8, 9명 되지요. 그 일을 날마다 감당을 하려니 얼마나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두 새벽이나 캄캄한 밤에 자기 베란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십자가 불빛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내가 교회 가면 이걸 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장남 며느리에다가 아무도 시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 못 가게 참 순해요 사람이. 교회도 못 나가게 할 텐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부 예배를 빨리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내가 갔다 오도록 우리 식구들이 잠에서 안 깨어나갔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를 그 부근에서 찾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냥 찾아서 교회를 간 것 같지만은 실은 자기가 견딜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속에서 그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딸은 다 이제 잘 교회 잘 다닙니다. 남편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환경은 실은 뭐가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알게 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다 그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대로. 제비 뽑아 가족대로 땅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대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신 가족을 데려온다는 것이, 믿도록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사람도 성품도 좋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자는 소리 나오면 싹 달라지죠. 그런 케이스들 많죠. 직장에서도 참 서로 좋고 친구였는데 잘 지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언제 복음 한번 전해봐야지 하고 복음을 살짝 들이밀라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우정 깨진다. 종교 다툼은 종교 말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가족대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가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족이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제비 뽑아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가족 역시 하나님이 나한테 제비 뽑도록 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든 저 남편 제비 뽑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로 매력 없는 저 아내 하나님이 나한테 제비 뽑아주신 거예요. 저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내 성에 안 차는 저 자식 하나님이 제비 뽑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의 원칙은 제비 뽑아 가족대로 하는 것이 분배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해놓고 여호수아 19장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땅들을 다 나누었더라 해놓고서 20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들을 다 이 지파 저 지파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여기서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가 모세한테 했던 말이 있지. 출애굽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제정을 하는데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먼저 거기에 있는 성읍들 우리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것을 그냥 우리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어이 졸라서 그쪽에 살도록 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있죠. 그쪽에다 도피성을 세 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갖고 서편에 세 개, 그래서 여섯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얼른 눈에 잘 보이는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요. 해발 뭐 얼마에다가. 그렇게 그곳에 있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 오살, 잘못 실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경우에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예를 듭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이 도끼로 팍 찍는 그 동시에 도끼 날이 잘못돼가지고 푹 튀어오르더니 옆에서 나무 패고 있는 사람 목을 팍 쳐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 이 사람은 죽일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었죠.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던 시대예요. 네가 살인을 했으니 너도 죽어야 돼 하고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한테 와서 살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전혀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오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빨리 피해 복수를 하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도피성 가는 길을 잘 닦으란 말이 나와요. 도피성 가는데 혹시 길이 끊어져 버렸달지 어디 큰 장애물이 있달지 그래서 도피성까지 못 갈까 봐서 그 길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피면서 장애물 있으면 치워버리고 끊어진 거 있으면 이어놓고 그렇게 해서 도피성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노라고 그걸 사실대로 고해야 돼요. 우리 둘이 나무하러 갔는데요. 이만저만 이만저만 해갖고요. 내 옆에 가던 내 친구가 죽어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갈 때 한들한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갔겠습니까? 꽃구경, 새구경하고 갔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소망은 뭐 같냐? 우리 영혼의 견고하고 튼튼한 닻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의 닻이 무엇입니까? 못 움직이도록 딱 내려놓은 것이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닻이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영혼의 닻 같아서 그쪽을 그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저 성까지만 들어가면 나 살아. 뒤에서 지금 뭐 누가 쫓아오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기 살기로 내가 저 성까지 가자. 그러면은 나는 살 수 있다. 그곳은 안전하다 하고 쫓아가요.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이리저리 이리저리 했습니다 하고 쭉 고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의도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은 고의로 죽여놓고도 실수라고 덮어 씌우는가? 이 분별을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지파들이 나중에 48개 성읍을 봤는데 이 48개 성읍 안에가 도피성이 6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레위지파 사람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 장로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업무라든가 이런 성전의 일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지파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을 잘해서 진짠가 가짠가를 구분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잘 분별을 한 사람이 무엇을 줘요? 분별의 능력을 줘요.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여기 있다 하고 보따리로 하나님이 툭 던져주는 것이 분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받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연세 많고 믿음으로 잘 살아냈던 사람들한테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죽여놓고 가짜로 잘못했다고 실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이다. 죽일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넣지요. 그래서 거처를 하나 마련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서 확실한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둘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오늘 내가 그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흘 후에 대제사장이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죄가 면제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안 죽네. 날마다 저 대제사장은 언제 죽냐 해도 안 죽어. 가면 갈수록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돌고 점점 걸음걸이는 씩씩해지고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안 식구들도 염려도 되고 또 자기가 나가서 할 일도 있고 저 답답해서 못 살겠네. 자 여기에서 원칙이 뭡니까?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죽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피성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닌 사람의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만 책임지지 도피성 밖에 나간 사람 생명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왜 나갑니까? 첫째는 답답해서. 둘째는 나가면 뭔가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저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한 5년 지냈는데 그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보복자가 설마 지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어디서 숨어 있겠어? 아니겠지. 내가 살짝 나가도 되겠지 하고 방심한 경우. 그래서 답답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방심해서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가 내 구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뭐예요?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했는데 왜 도피성을 나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자아 부인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 나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피해 보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나를 낚아채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입니다 해놓고 내가 내 자아 부인이 안 되니까 아멘입니다. 도피성에 있어서 아멘입니다 해놓고 얼른 또 나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얼른 나를 채가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죄악의 그 무리들이 나를 막 소용돌이 치게 만들고 몸서리 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에 있어야 될 그 시간만큼을 인내하면서 답답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마 그랬겠어 하고 그럴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고 돌이키지 말고 그 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막 저주하지요. 저주하면서 막 아주 이 비루한 개야 떠나거라 가거라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있다가 나 저것 가서 단칼에 내가 해결해 버릴게요.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도망가도 왕인데
어떻게 왕한테 저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나 저거 한 칼이 없어버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있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놔두어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므이를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다 이제 이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제 시므이가 저도 이제 이러다 왕한테 큰일 나갔다 싶어갖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허락받지 않고 이 성을 떠난다면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내니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종 하나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종 찾으러 간 것이 경계 지어진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종을 찾아갖고 왔지만. 그래서 시므이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 도피성을 피하면은, 도피성을 빠져나오면은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구나. 도피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있을 때 어쩔 때는 내가 답답해요. 어쩔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정말로 아이 꼭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매여서 살 필요가 있어? 하면서 좀 방임하고 싶고 느슨해지고 싶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도피성 밖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어김없이 피해 보수자인 사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사탄의 먹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내 부인이 안 될 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도피성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쩔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의 도피성이 돼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도피성이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작은 도피성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려운 일, 기쁜 일,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들 또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참 축 처져 있을 때 어떤 경우라 할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한테 그걸 고해. 이 사람들이 도피성 입구에서 전부 다 말했지요. 내가 지금 여러저러 해서 내가 부지중에 오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한테 전부 고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저러 해서 참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저러 해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지금 내 재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주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내가 아뢰기 시작했을 때 그 성령이 나의 도피성이 돼요. 많이 경험하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점점 돋고입니다. 점점 돋고여요. 그럴 때 성령 앞에 나가서 도피성 대신 성령한테 말씀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성령이 내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도피성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생이나 다 나가서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요. 정말로 이번에 꼭 진급할 줄 알았더니 내가 진급해서 누락이 돼버려고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참 그래도 속말 터놓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 전혀 나하고 틀린 생각으로 나에게 참 억울하게 하는 경우 또 내 상처를 헤집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요. 가정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서로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나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저러 했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 서로 가정 공동체라는 곳에서 서로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뭐해요? 내 성격대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뭘 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 그랬구나. 참 네가 마음이 아팠겠다. 오늘 내가 큐티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너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다. 그 전에 내가 우리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침 큐티를 했는데 그날이 이제 또 우리 아들한테 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큐티 말씀이 너무나도 다이렉트로 딱 걔한테 준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큐티할 때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시점에 있는 너한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도 될 것 같다. 아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곳이 나의 나 찢기고 힘든 그 내 심령과 내 일상의 삶들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할 수 있는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건 복받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전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80명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우유병 쭉쭉 빨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있다가 뭐 던져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에 도피성이 되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도 힘들어서 왔는데 나보다 더 어려 저 사람은. 그런데 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올 때는 저 사람이 어린아이였는데 5년, 10년, 15년 흐르면서 아주 이제 믿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을 따돌거리고 그러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의 도피성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사람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안전장치다 그 말이에요.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가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 문제 갖고 도피성으로 가셔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한테 가셔요. 그래서 그곳에 닻을 내리면 그 소망을 내리면 도피성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안전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닻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 그 예수님한테 그 도피성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안전장치로 주셨어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땅 다 나눴어요. 지파별로 땅 다 나눴어요. 나눠놓고 나서 이제 니들 잘 살아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땅 나눠주고 레위 지파 보고 너희는 땅 없어 그래요. 너희는 기업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는데 나만 쏙 빼놓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우리 시집애를 가면 우리 큰형님이 있었는데 그 큰형님이 묘하게 저를 참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동서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선물할 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설탕 누구한테 갈 때 설탕 3kg짜리 갖고 가면은 상당히 선물이었어요. 그게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 우리 형 아주버님네 회사에서 그 설탕이 이제 명절을 해서 그 티켓이 몇 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 세 명을 딱 앉혀놓고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더라고. 근데 네 명을 앉혀놓고 딱 그게 갖고 어디 저 슈퍼 가서 이거 설탕으로 바꿔서 쓰게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자네 줄 것은 없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탕이 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무한하든지 사람이 동서 네 명을 놔두고 세 명한테는 하나씩 착 주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자네 줄 그것은 일부러 내 약 올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설탕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잊어먹은 거 보세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7년 반 동안 같이 다 싸워놓고 전부 제비 뽑아서 요것은 뭐 시므온 지파, 요것은 유다 지파하고 다 나눠주고는 딱 레위 보고 너 줄 것은 없네 그랬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이 내가 기업이다 그래요. 그 말은 더 열받아.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 줄 것은 없다 해놓고는 내가 니네들 기업이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성읍은 몇 개씩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다 이미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개씩 내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도 가축은 줬어요. 그 가축을 먹으려면은 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읍 주변에 조그만 들 그것만 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은 의식주 해결할 정도만 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인이라 그래요. 그러고 이들한테는 뭐 하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도 못하게 전부 열두 집 안으로 다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얍복강에서 자기 형하고 이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저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 죽이러 온다네 싶으니까 그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오랜 숙제였던 그 형과의 이제 화해가 끝나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 조금 머무르고 있는데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 열둘에 딸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부족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래놓고 나서 그 추장 아들이 결혼하자 결혼하자 나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결혼하자 결혼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할례를 다 했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놓으니까 제일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에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쏙닥쏙닥쏙닥 둘이 해갖고 어떻게 우리 누이를 창기 대접을 한 적간놈들한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어 그러고는 가가지고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 죽여버렸죠.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해봐야 20, 3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들 12명에다가 뭐 거기 뭐 하인들까지 합해봐야. 그런데 그쪽에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강력한 민족이나 부족들이 이 야곱의 한 가족, 일가족 처벌이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요. 이제 딱 죽을 일을 했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부족들한테 엄청난 냄새를 풍겼다. 냄새를 풍겼다는 것은 이제 걔네들한테 니들이 도발을 했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은 여러분 여기 가장들 많으시죠. 가장은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니 탓이요 니 탓이요 그것은 정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가장이에요. 그건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은 그때 믿음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바른 판단을 내려요.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야곱이 아 내가 잠깐 형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슨해졌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그러면서 딱 자기 머리를 치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으니까는 혹시 니들 우상 쪼가리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놔. 그랬더니 아이고 떠나온 지 라반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우상 드라빔 만든 것 하나 내놓고 저 사람이 있다가 무슨 다른 우상들이 섬겨던 다른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무슨 반달 장식 하나 내놓고 하나는 금고리 내놓고 귀고리 내놓고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도 다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다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나한테 붙어있는지 몰라. 어쩔 때는 교만의 우상, 어쩔 때는 돈의 우상, 어쩔 때는 성공의 우상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지덕지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사건이 딱 생길 때 아이고 내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그러고는 그건 내놔요. 땅속에다 전부 묻어요. 그러고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갔었던 그때 우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었던 바로 그곳 베델 그 베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부족들한테 기이한 두려움을 주셔. 저것들 가만 안 둬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가서 한 두 부족만 딱 합해갖고 해버렸으면 깨끗이 끝나요. 그러는데 기이한 두려움을 주면서 꼼짝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요 하나님 뜻대로 나한테 붙어있는 우상단지들 다 버리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 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주변 정리를 해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됐어요. 열두 아들들 다 부릅니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해요.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 다른 부족들 다 죽여버렸던 레위하고 시므온에 대해서 제가 읽어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축복의 말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축복을 한다면서 너희들은 나누일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쪼그라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고요. 저주지.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이렇게 저주를 해요. 너희들은 쪼그라지고 쪼개지고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좋고 다다익선이요. 돈도 많으면 좋고 집도 큰 것이 좋고 뭐 학교도 뭐 소위 잘 알아주는 그 학교를 다녀야 좋고 이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재능도 많아. 네가 능력도 많아. 그런데 너 그대로 가면은 절대로 너는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요. 너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쫄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저 사람 사람도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이상하게 안 풀리고 쪼그라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인생 50, 60 되면서 저물어가는 사람들 보셨죠? 그런 경우가 뭡니까? 너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혈기가 무지하게 많아. 분노가 충만한 사람이요. 너 그대로 네 혈기대로 갔다가는 네 분노대로 갔다가는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미리 좀 김을 빼놓으셔. 그래서 능력이 많아도 쪼그라지게 하시고 많은 수요도 잘라놓으시고 나누게 하시고 흩어지시고. 여러분, 시므온은요, 인구조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인구조사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 5만 9천 몇백 명이었어요. 시므온 그 사람들 수가,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2만 2,2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정말로 예언대로 줄어지고 나눠져 버렸어요. 반도 못되게 줄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땅을 논을 때도 유다지파가 큰 땅을 갖습니다. 그냥 시므온은 그 속에 그냥 포함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쪼그라져요. 레위지파는 뭔 사건이 생겼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지요. 그래갖고 그 돌 갖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얼른 안 오네. 그러놓으니까 모세는 죽었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죽었든지 아니면은 내려다가 짐승한테 찢겨 죽었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는 애굽에서 갖고 왔거든 너도 꺼내고 나도 꺼내고 꺼내갖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하나 떡 만들어놨죠.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에요, 여러분.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이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니까 아이고 모세가 틀림없이 죽었나 봬. 그러면 뭐 될 것이냐. 재물을 신으로 만들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갔다가 전부 그 돌로 갔다가 금송아지 다 깨서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선자 나와.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전부 나와요. 그러니까 칼로 이쪽 끝에서 저쪽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섬기는데 주동자들 갔다가 전부 칼로 쳐 죽여라. 그런데 세세하게 나와요. 이웃이든지 형제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를 고아하고 그곳에 관계된 사람은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진 이쪽에서 진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면서 하하하고 죽였겠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놀았던 내 친구요. 며칠 전까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즐거워했던 우리 삼촌이요. 은바까지 했던 어저께 봤던 우리 옆집 아저씨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레위지파가 죽이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에 피를 토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뭐라 그래요? 레위지파가 내 분노를 대신해서 이들이 나에게 헌신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헌신이라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막 무엇을 많이 해야 헌신 같은데 죄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우상으로 몰아가는 이 엄청난 죄를 끊는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지파가 했어요. 이때 죽었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레위지파 손에 죽은 사람이. 그것을 헌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므온지파 같이 쫄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을 이루기는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십니까? 전부 흩어버려. 12지파로 다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드리는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12지파에 흩어서 가르치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안전장치는 도피성이라 그랬죠.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주변에 레위지파를 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이 말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인도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여기 와서 기껏해야 한 시간 듣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보듬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줄 레위지파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크게 감사할 노릇이에요. 레위지파한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한테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전부 주면서,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레위지파가 지금 따로 떼어져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라도 말씀 가르치러 와가지고 누구부터 찾냐면 레위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레위지파 사람 좀 데려와라. 그래서 레위지파를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도자가 되게 해요. 감독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서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성전, 나라는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나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감독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레위지파의 역할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요, 제가 잘 인용하는 박효진 장로님 TV를 보니까요, 그분이 저 경상도 청송에서 청송교도소 교도관을 할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면단위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뭐 크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주님하고 딱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뜨는데요, 자기 눈에 진짜 무엇이 이렇게 딱 열려지는 것처럼 확 열려지면서 정말 영계가 보이더랍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초라한 시골 교회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찼더랍니다. 교회에 천군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더래요.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 다 나오지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그 천군이 있고, 천사는 그냥 하얀 옷 입은 천사, 천군 천사의 무리가 온 교회에 가득 찼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석을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엄청 성격이 까칠하대요. 우리 지휘자처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 이 사람은 누가 박자 하나 좀 틀리고 음정 하나 틀리면 막 성질을 내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따위로 알라면 막 담부터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갖고, 아, 저 사람 성격 보통 아니네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성가대 주변에도 그렇게 천사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셔갖고 또 중병을 앓고 나더니 말이 어눌한 거예요. 저도 그때 어떤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갔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도 약간 그 중풍 뭐 그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못 알아먹겠더라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 사람들 훌륭하다. 어쩌면 세상에 저 목사님을 그래도 자기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면서 저것을 목사님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존중하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말도 어눌한 데다가 끝은 또 흐려버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순순한 소리들이 자기도 들렸어요. 아, 또 젊은 목사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소리들이.
그랬는데 그 어눌하고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이 강대상 주변에요. 천사들이 겹겹이 싸고 있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와, 그 뒤로도 그 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때 자기가 보면서 야,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우리끼리 앉아서 드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영계와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서 그곳에 있는 천군 천사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을 바르게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 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곳에 그 예배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라는 것이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리고 볼 일 있으면 안 와버리고 할 일 없으면 오늘은 아무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이 교회 오기 전에는 뒤죽박죽 되었던 그 심령이 딱 평안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샬롬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을 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두 번째 안전장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도피성.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뭔 문제든지 갖고 가십시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사건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갖고 가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도피성.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30년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기도는 며칠 지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갖고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냐 마냐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밖을 나오면 안 돼요. 그곳에서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장로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릴 때까지 기다린 사람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레위지파. 제가요 큰 뭐 3천명 5천명 다닌 모인 교회 많이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인도하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정말 아니올시다인 분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건방이 많이 들었을 때라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 내 속으로 내로시오 내로와 내가 갈게 그랬다니까. 어떻게 저 본문을 저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냐 싶어지고 막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용서하고 들으셔요. 건방이 하늘을 찔렀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드림이 있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성령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려고 나에게 임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이 레위지파들이 사사기 들어가면은 레위지파 소식들이 잘 안 나와요. 이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 뭐 성소에 모였다 그런 것이 거의 없어. 여호수아와 달라요. 여호수아 끝판에 가면은 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믿음 좋은 장로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었는가를 잘 아는 믿음 좋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그 말에 뭔가 수상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잘 섬겼어. 그런데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가버린 뒤에는 복잡해졌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이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 자녀이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애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버린 뒤로는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섬겼더라. 그러고 이 다음에 바로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바로 2장에 나오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섬겼더라. 그 다음에 몇 줄 더 내려오면은 이제 이들이 그 다른 세대, 그 후세대들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뜻대로 섬길란 생각도 없고 이방 사람들하고 섞어져 갖고 완전히 서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지 이스라엘 이방인지 알 수 없는 생활을 몇십 년 안 지냈어요. 여호수아 죽은 지 몇십 년 안 지내갖고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가 될 정도로 나중에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레위지파가 막판에 나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은을 갖다가 우상을 쬐끄맣게 만들어갖고 그걸 섬겨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 하나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그네가 왔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지파 사람인데요. 그래?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해. 자기 집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만큼 레위지파가 사명감도 없고 타락해버렸다는 소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또 이제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건 그건 넘어가고 19장에 가면은 뭔 사건이 생깁니까? 그것도 레위지파요. 레위지파가 첩을 얻었어. 벌써 그것부터 수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세컨드를 얻어갖고 맨날 몰래 피해갖고 거기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서 알고 보니까 아들딸 하나씩 나눴다고 해봐요. 레위지파가 첩을 얻었어. 그랬는데 이 첩이 또 음행을 했네. 그러니까 친정에다가 보내버렸어. 보내버리고 나니까 한 달쯤 지내니까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갔어요. 근데 장인이 자꾸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그러니까 장인 말 듣고 한 5일을 삐대지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가자. 그러고는 다 저녁 돼가지고 가다가 기부하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기부하에서 이제 어느 집에 잠자려고 들어갔는데 그 기부하 사람들이 또 동성애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야, 너희 집에 오늘 모르는 사람 왔더구만. 인물 원하다 돼. 끌어내,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래갖고 이 첩을 내주지요. 어떻게 밤새도록 그 기부한 남자들이 이 첩을 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던지 간신히 돌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제 가자 그랬더니 그 첩이 문지방에 엎어져 갖고 있죠. 보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12토막 냈지요. 그래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지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는 이것들을 가만두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 엄청난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이것이 지금 전부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니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역에 흩어놨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안전장치가 작동이 안 돼버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우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제대로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해다놨는데 어디서 나사렛이 많이 준다는 거? 아이고, 여러분 봐보세요. 금방 자기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하고 와놓고 어디 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자기가 저 사례비 받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디서 500만 원 준다거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 이런 상황이 되니 남아있는 교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알아요? 어저께까지 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해놓고 일주일 한 달 지내고 나니까 어서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리 휙 가다 가버려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레위지파가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뒀는데 이 레위지파의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되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서 아주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는 식으로 막 이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에 막 추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 상 가가지고 나온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비둔합니까? 몸이 뚱뚱했다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술 취한 것이 분간이 안 돼갖고 어디 성소에 와서 네가 술을 취할 수 있냐. 이 대낮에 낮술 먹고 그것도 여자가 막 야단치죠.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인지 술 먹고 헛소리하는 것이죠. 구분을 못해.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부패했어요. 성전에서 수종된 여자들하고 얼마나 음행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레위지파예요. 우리가 레위지파로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바르게 잘 인도해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되면서 온전한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안전장치는 점검을 잘해야 돼요. 안전장치는 점검하십시오. 내가 도피성인 예수님한테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레위지파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에 내 가정과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안전장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넉넉하니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도피성과 레위지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여 전하는 자는 부족한 것 많지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닷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도피성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예배와 참 제사와 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지파가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